과거에는 수많은 성군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나 정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한나라의 광무제, 당나라 태종, 수나라 문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그중 오늘 이야기할 청나라의 강희제는 천구일제라고 불리며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을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듯이 중국에서는 강희제를 강희대제로 부르고 있죠. 거기다가 강희제는 청나라의 전성기를 연 황제로 청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희제는 순치제의 삼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활도 잘 쏘는 등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7살 때인 1660년 아버지 순치제가 총애하던 현비 동고씨가 그만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린 순치제는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고 그 역시 세상을 등지게 되죠. 순치제가 죽기 전 아담샬을 불러 황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면 좋을지 물었는데요. 이때 아담샬은 아이신기오로 희오원예이가 천연두를 한번 알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위가 가능하다며 그를 추천했고 그렇게 희오원예이는 불과 8살의 나이로 청나라의 제4대왕제 강희제로 즉위하게 되었죠. 즉위 당시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보정 대신 4명이 섭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넷 중 오보이라는 인물이 다른 3명을 제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보이가 청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자 점점 기고만장해졌는데 다른 보정 대신이던 수쿠사하를 살해하고 황제이던 강희제 앞에서도 굉장히 무례하게 굴 정도였죠. 그때 강희제는 14살의 나이에 오보이를 급습해 체포했고 그렇게 오보이는 모든 권력을 잃었으며 이후 16살이 되자 강희제는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정세나 당시 상황에서는 강희제가 선정을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질 않았죠. 위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었고 대만에서는 반청봉명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남쪽 지역을 계속 흔들고 있었으며 번왕들의 위세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강희제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 정도의 큰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강희제는 먼저 가장 신경 쓰이던 곳부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국 대륙을 정복할 당시 청나라에 항복해왔던 한족 인물 오삼계, 경중명, 상가이 3명은 각각 운남, 복건, 광동 지역으로 이동해 왕으로 봉해져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고 이를 삼번이라 불렀는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착실히 힘을 길러나가 그들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은 청나라 정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정에 나선 강희제는 자신이 직접 강남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3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그리고 조용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와중 갑작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남왕 상가이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것이죠. 이에 강희제는 그의 의사를 받아들이며 상가이의 번국을 없애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상가이는 나이가 들어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갑작스런 철번 명령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황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이 철번 소식을 들은 3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오삼계는 강희제를 떠보기 위해 상가이와 똑같은 주청을 올렸는데 같은 대답이 돌아오자 오삼계는 화를 내며 1673년 11월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여기에 경중명의 번왕 자리를 이어받았던 경정충이 합세하고 상가이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장남 상지신이 아버지 상가이를 몰아내고 오삼계의 반란에 가담하면서 난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버렸으며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청나라가 멸망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에 강희제는 오삼계 내놓은 명에서도 반란군, 청에서도 반란군이며 아무런 대의도 없다 라고 하며 직접 모든 전략을 총괄하면서 반란군에 맞섰고 반란군은 처음엔 여러 지역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했지만 3년 후인 1676년엔 경정충이 항복하고 이듬해인 1677년엔 상지신도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삼계는 국호를 주로 바꾼 뒤 1678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불과 5개월 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으며 그가 죽자 반란군의 유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죠. 그리고 1681년엔 오삼계의 근거지였던 곤명이 함락되고 오삼계의 일족이 몰살되면서 3번의 난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청나라가 중국 전역에 직접 통치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난이 한창일 때 북쪽에 있던 러시아 왕조에서 파견보낸 탐험가들이 시베리아를 지나 청나라 영토였던 만주와 내몽골 지역으로 내려온 것이었죠. 이후 러시아는 아무르 강까지 군사를 보내 청나라에 직접적인 도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진이라는 지역까지 러시아가 장악을 해버렸죠. 하지만 당시 3번의 난이 더욱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발을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1681년 3번의 난이 진압되면서 드디어 러시아를 신경 쓸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와 전면전을 하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청나라를 피해 대만에서 반청봉명운동을 전개하던 정성공이 대만의 정시왕국을 세웠고 3번의 난에도 가세할 정도로 무시 못할 세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강희제는 남쪽에서 큰 위협을 끼치던 이 대만을 평정해야 비로소 집중해서 북쪽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강희제는 1683년 대만 정복과 남쪽의 반란 위협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고 결국 대만을 항복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항복한 대만인들을 탄압하는 대신 후하게 대접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반란군 대장급이던 정성공에게 오히려 끝까지 충절을 지켰다면서 충절이라는 시호까지 내려줬죠. 강희제가 현명하게 대만을 복속시켰던 덕분에 대만도 청나라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남방이 완전히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희제는 북쪽 러시아와의 대결에 나서게 되었죠. 강희제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아르바진을 포위해 압도적인 힘으로 러시아군을 밀어버리면서 아르바진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대를 청나라로 물리면 또다시 러시아가 아르바진으로 군사를 보냈고 이를 또 물리치기 위해 청나라에서 출병해 러시아군을 쓸어버리고 철수하면 또다시 러시아군이 내려오고 이 짓을 몇 번 하게 되자 강희제는 계속 남하하려는 러시아를 완전히 막아내려면 이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청나라군은 또 내려와 아르바진을 점령한 러시아군을 포위했고 주위에 큰 해자를 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러시아군 말려 죽이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아르바진에 고립된 채로 서서히 말라 죽어가던 러시아군은 해자를 건너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나간 병사들은 다 죽임당하고 해자를 건너가지도 못했죠. 강희제는 이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사 직전에 빠진 러시아군의 항복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답변을 들은 뒤 청나라군은 다시 군사들을 물렸는데 러시아군은 계속되는 패배와 당시 혼란스러웠던 국내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만주와 외몽골 지역의 영토 확장을 포기했고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으며 서로 간의 상업활동 허가와 국경 확정에 합의를 하게 되었죠. 이로써 청나라는 흑룡강 북쪽 지역까지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시킬 수 있었던 강희제는 이제 유목제국이던 중가르를 토벌하기 위해 군사들을 출진시켰죠. 중가르의 갈단칸은 외몽골을 통합하고 티베트와 연합해 청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기에 그냥 가만히 두면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정에 나선 청군은 전면전에서 패하기도 하고 강희제 본인도 병에 걸려 알아눕는 등 매우 고전하긴 했지만 세 번째 원정에서 당시 서양에서 들여온 화포 덕에 마침내 중가르군을 섬멸했고 1697년 갈단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렇게 강희제는 외몽골 지역까지 제패하게 되었죠. 또한 티베트 지역까지 복속시키면서 강희제는 7대 달라이 라마까지 자신의 손으로 세웠습니다. 강희제는 그렇게 엄청난 영토를 청나라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모든 전쟁을 마친 강희제는 전력을 다해 내정에 힘쏟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수많은 한족 지식인들을 포섭하려 노력했으며 그러기 위해선 자신도 유학과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신하들과의 대화에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세종대왕처럼 책벌레이기도 했는데 그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 와중에도 책을 봤다고 하죠. 강희제는 만주족과 한족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순행 중에 주원장의 효릉을 찾아가 세 번의 절을 올리며 존경심도 표현하고 한족을 포섭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엄청난 호기심의 소유자였기에 여러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역사나 기하학, 수학, 역법, 천문학, 광학, 의학, 화학, 물리학 등 수많은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으며 심지어 라틴어까지 배웠을 정도였죠. 그는 저녁을 먹은 후에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수학 계산을 하며 자신이 푼 문제가 맞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강희제를 만났던 유럽인들은 그의 지식과 교양에 감탄하며 카톨릭을 믿지 않는 점만 빼면 최고의 군주라고 칭송할 정도였죠. 그렇게 과학 지식을 쌓다 보니 강희제에게 도사들이 찾아와 불로장생이니 신선이니 하는 소리를 해대면 불같이 화를 내며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했는데 명나라 때 수만 명이나 되던 환관과 궁녀들의 수를 400여 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될 수 있으면 황제인 자신의 옷마저 꿰매 입었을 정도였죠. 당시 선교사이던 조아킴 부베는 루이 14세에게 보낸 보고서에 강희제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군주인데도 그런 군주답지 않게 매우 검소하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들의 인권을 생각하던 군주이기도 했는데요. 강희제가 어린 시절 죄를 지은 관리가 허리가 잘려서 죽는 참혹한 형벌에 처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강희제는 이후 웬만해선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형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면 여러 번 읽어본 뒤 죄인의 사정을 살펴 처벌을 감해주거나 심지어는 사면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위생을 위해 청소도 해주었고 병에 걸린 죄인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관리가 죄인들의 사정을 모른 척하면 오히려 관리를 처벌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또한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을 동결시키면서 백성 1인당 조세 부담을 줄여줬던 덕에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유럽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재정 상황이 풍족해지다 보니 할 수 있었던 정책이라고 하죠.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를 받으면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했는데, 심지어 가뭄이나 홍수가 없어서 꼬박꼬박 세금을 다 냈던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만 세금 감면을 못 받은 것이 억울할 테니 그해 조세를 면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니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또한 강희제는 책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 당시 중국에 존재하던 모든 기록이나 책들을 모아 영구 보존을 하기 위해 다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나라 역사인 명사를 만들었는데 이때 최대한 사실적으로 기록해 명나라 황제들의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며 과도하게 명나라 황제들을 비난하는 기록에는 주의를 주기도 했죠. 그리고 백과사전이던 도서집성과 중국 최초로 위도를 사용한 지도인 황여전람도를 만들었습니다. 강희제가 만든 여러 책들 중 가장 최고는 바로 강희자전인데요. 강희자전은 수십 명의 학자들과 대신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여 만든 한자사전인데 글자 수가 무려 4만 7천여자에 달한다고 하죠. 이 강희자전은 훗날 부수별 한자사전의 본보기가 되었고 최근에 한자사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는 클래식도 즐겨 들었으며 심지어 작곡도 했다고 하죠. 또한 폭식도 하지 않고 신선한 채소 위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고기도 먹으면서 골고루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었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한마디로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덕인지 몰라도 그는 중화권 역사상 가장 긴 62년이라는 세월 동안 청나라를 통치했는데 청나라의 역사가 296년이니 청나라 역사의 5분의 1 정도가 강희제 시대였던 셈이죠. 또한 직접 전쟁을 지휘하고 원정을 떠난 걸 보면 그는 문무를 겸비한 최강의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말년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자식들이 다음 황위를 노리고 암투를 벌였던 것이죠. 그는 적자이던 윤흥을 황태자로 정하고 매우 총애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황제를 해먹다 보니 20대까지만 해도 자신을 잘 따르던 황태자 윤흥이 30대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주색잡기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만주족 특성상 적장자에 상관없이 가장 능력있던 아들이 다음 황제 자리에 올랐던 전통 때문에 황태자 윤흥 외에도 황장자 윤제, 사황자 윤진, 파랑자 윤사가 황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강희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퇴직하는 대신에게 신하는 사직하고 물러날 수 있지만 천자인 짐은 그럴 수도 없다 라며 한탄했다고 하죠. 결국 황태자 윤흥이 강희제의 후궁을 건드리는 등 여러 사고를 치다가 끝내 반역을 일으키려다가 걸려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강희제는 이후 황태자를 두고 있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다음 황제로 사황자 윤진을 지명했는데 그가 바로 옹정제이죠. 그리고 1722년 12월 20일 향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옹정제는 강희제가 마련해놓은 청나라의 전성기를 잘 이어나갔고 옹정제의 사남인 권륭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려 강건성세로 알려진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었죠. 외치로 보나 내치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명실상부 최고의 성군이긴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강희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